지난화 이야기. 우리는 SCP-2021을 알아내는 데 성공하게 되어 후리팀과 합류하여 SCP-2000이 있는 하수구에 들어가며 끝이난다. 여기 되게 어둡거든요, 근데? 네. 음침하네요. 네, 제가 횃불이 있으니까 제가 앞장을 설게요. 네. 네네. 여러분, 두 갈래 길인데? 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네. 예. 네네. 일로 와봐요. 아, 물이네. 물? 아이. 그러면, 여러분. 네. 여기서 저희 잠시만 좀 다시 찢어질까요? 라테님이랑 미우님, 불더님이 아까 그쪽 위쪽 있죠? 위쪽 길 있죠? 네. 그쪽으로 가주시고요. 오규랑 저랑 그리고 후니님이 좀 수영을 잘하니까 일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너무 깊이는 가지 마요. 위험한 거 있으면 가지 마요. 네, 조심하세요. 네네. 네. 그쪽 괜찮겠죠? 뭐 무리하지만 않으면은 다들 그쵸? 잘 있겠죠, 뭐. 네네. 여러분 저희도 가봐요. 쉴 수 있어서. 한번 가봅시다. 뭐 이런 공간이 다 있네? 네, 아 근데 여기요? 냄새가... 하수구니까... 하수구라 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맞아요. 네, 냄새가 너무 지독하네요. 막 다른 길 같은데요? 그냥 방인가? 니네 생각보다. 이게 뭐지? 뭐야? 별거 없는데요? 다 막혀져 있는데? 네... 뭐 그냥 방 같은 느낌이에요. 별건 없네요. 이틀 보니까 물이 찼네. 여기도 뭔가 공간이 있었는데. 네네네네. 다시 돌아갑시다. 빠르게 그냥. 그렇죠. 여긴 뭐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건질 수 있는 건 저희가 없을 것 같아요. 일로 와요. 여러분 나와요. 뭐야? 여러분. 다르님. 네. 이쪽은 뭐야?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저쪽은 길이 막혀 있는데 뒤가 안 보여요. 깜깜해서. 아, 막혀서 안 간 거구나. 네. 근데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되네. 뭐? 다들 일로 와봐요. 잠시만. 이 계단 아래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의 기운이 느껴져요. 사람들이요? 사람들? 이런데 사람이 네. 많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다들 무기 들시고 경계하면서 들어가죠. 네, 그게 그렇구나. 좋을 것 같아요. 조심히 내려와봐요.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어? 여러분, 저희가 찾던 SCP-2000 같은데요? 그쵸? 네. 그런 거 같은데요? 이거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다 사람들의 복제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좀 징그러운데? 이건 조금... 이게 뭐야? 근데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게요? 이걸로 사람들을 다 복제할 수 있나? 이게 저희가 유일하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열쇠거든요? 네. 잠시만. 근데 여기 왜 전기가 안 들어와 있죠? 어디 뭐 스위치가 있나? 여기요. 아, 그런가? 내려가 있는 건가 지금? 아니요. 좀 오래돼서 전기가 누전된 거 아닐까요? 그런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계단? 여러분 잠시 위에 있어봐요. 네. 뭐 내려가는 데 더 있네. 여긴 뭐지? 뭐야? 위에 있는 게 끝이 아니었어? 잠시만. 여러분. 예. 여러분 지하 내려와봐요. 왜 밑에 뭐 있어요? 지하에 더 많이 있어요. 예? 네? 위에 있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지하에도 SCP-2000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저희 이것만 작동을 시킬 수 있다면 세상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여러분, 일로 와봐요. 예. 저희 여기 전기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근데 무슨 수로? 전기를... 전기를 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좋은 생각 있나요, 다들? 전기를 공급할 방법... 어? SCP 재단에서 그 전기를 가져오는 방법은 어때요? SCP 재단에서요? 네, 재단에서 남아있는 전기를 가져오는 거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SCP 재단은 얼마 전에 히드라한테 공격을 받았잖아요. 아, 남아있는 전기가 없을까요? 네, 그것도 그거 그렇고 SCP 재단이랑 여기랑은 거리가 많이 멀어요. 아, 하긴. 네. 그러면은 SCP 괴물 중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SCP는 없나? 그거는 저도 잘... 라테님 혹시 있나요? 제가 아는 SCP들 중엔 그런 SCP는 없어요. 아, 그런가요? 이것도 방법이 안 되네요. 아, 뭐가 없을까요, 진짜? 혹시 댐을 열면 마을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댐을 연다면? 네. 오. 그런 방법이 있네요. 아니, 전혀 생각 못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 미호님. 왜 이렇게 똑똑해요? 아이, 뭐야. 아, 엄청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제일 간단한 방법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바로 그 댐이 있는 위치로 가볼까요? 그럽시다. 그러면 바로 가죠, 저희? 네. 갑시다, 일로 와요. 저 후니님, 이거 좀 열어주시겠어요? 예. 이거 그냥 열어놓을까요? 왔다갔다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어차피 별로 올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히드라 말고는 없어요. 그쵸. 근데 제일 위험한 존재라... 아, 근데 히드라가 온다 해도 이 철조망 짜리가 뭐...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그쵸, 얼마나 그쵸. 지킬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댐 위치로 제가 안내할게요. 일로 와요. 여기가 댐 위치거든요? 일로 더 오시겠어요? 여기네요. 뭐예요? 네. 댐인데 이걸 열면 물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쵸. 그 물로 전기를 만들면 되는데 뭐야?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잠시만 여러분 일로 와봐요. 여기로 올라와봐요. 응? 물이 하나도 없는데요? 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뭐야? 하나도 없다니. 물이 다 마른 것 같아요. 뭐야? 물이 없는 뭐야 이거? 하나도 없어, 어떡해? 이렇게 되면 저희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는데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 이런 댐도 무용지물이라서. 네. 이렇게 되면 전기를 어떻게 하죠? 일단은 저희가 더 이상 댐을 이용해서 전기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당장 어느 방법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죠. 네. 그러면 그냥 제 생각인데 지금 저희 다시 2000 있는데 돌아가서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면 이제 이러고 있는 사이에 파괴하러 올 수도 있고 이들아가. 아, 그렇네요. 네, 지금 딱히 저희가 행선지가 정해진 게 아니면 그쪽에서 생각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예, 좋은 생각 같네요, 그거. 네네. 미호님 너무 시무룩하지 마요. 진짜 좋은 방법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알겠죠? 운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돌아갑시다. 이쪽 맞죠? 네, 이쪽 근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바로 앞일걸요? 아, 여기 맞네. 여기로 와요. 여기 지하, 여기 내려갑시다, 바로. 네.
근데 진짜 전기를 어떻게 해야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게요. 그게 문제긴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전기가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야지. 아, 잠시만요. 여기 아래 더 내려가 볼까요, 저희? 그럴까요? 네, 그럽시다. 여기 네. 뭐... 네네. 없긴 했는데 더 둘러보죠, 혹시 모르니까. 일로와요, 일로와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아... 뭐 안 보이죠? 예, 뭐 안 네. 보이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계단이 더 있네요,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아니네요? 왜? 방이 있는데요? 뭐 있어요? 방이요? 오? 어? 뭐네? 여긴 뭐죠? 여기 SCP-2000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전기실인 것 같은데요? 전기실이요? 어? 여기가요? 네. 그럼 여기서 전기 공급할 수 있는 건가? 모든 관들하고 여기하고 이어져 있어요. 그렇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맞네. 있네요. 그러면 오 버튼이다. 오 나와봐요. 이거 누르면 되는 거? 네. 이거 버튼 누르면 되나? 근데 이거 괜히 버튼 눌렀다가 터지면 어떡해요? 그러네요. 설마 이게 폭발 장치겠어요 이게? 근데 요런 데 있는 걸 보면 아 그렇겠죠? 네. 예, 연결된 것만 봐도. 그러면 딱 봐도 전기 공급이긴 하네요. 여러분 눌러볼게요. 네. 잠시만! 뭐야 이거? 여러분 뒤에 네? 뒤에? 뭐야!